자, 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오늘은요, 평택 서정지역에 위치한 농정해장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이 곱창전골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맛있게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자,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아직 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됐고요. 가성비 정말 죽이거든요. 가성비를 진짜 끊어줍니다. 자, 드디어 곱창전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상차림은 상당히 단촐해요. 김치, 깍두기, 그다음에 양파절임 이렇게 나오는데요. 곱창전골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지금 자, 맛있게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에 그냥 라면이 라면사리가, 야, 이 곱창 봐라. 곱창 고소.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이 이제 면은 다 익었고, 곱창만 더 이제 바짝 졸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면을 먼저 건져내고, 건드릴까? 부산. 많다고? 먹어. 그런가? 면은 사랑이다, 면은 사랑. 이상하게 요즘 계속 곱창전골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통 곱창전골 먹을 때면 나중에 먹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곱창전골을 먹을 때, 전골이나 찌개를 먹을 때요, 면을 먼저 넣게 되면 이 면에서 이 국물이 중화돼 가지고 조금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중화되는 맛? 일단 이 곱창이 양이 풍부해요. 다른 것보다 풍부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서비스가 또 좋아져야 돼.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 곱창전골은 졸이면 졸일수록 진짜 맛있더라고요. 졸이는 맛을 먹는데, 진짜 저는, 일단,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맛은 그렇게 특별하게 뭐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구수해요. 곱창전골이 맛이 그냥 구수해요. 그리고
이 꼬릿꼬릿한 이런 냄새, 아 이런 잡내가 전혀 없어요. 일단 그거는 괜찮네요. 일단 여성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격 대비 가성비라 그래야 되죠? 가격 대비 곱창 상당히 많아요. 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품만 해도 지금 많은데, 진짜 양이 푸짐해. 얘가 8일날. 쪼개다. 자, 이제 밥 한 숟갈 퍼서. 자, 야, 23,000원에 이 정도면요. 괜찮네. 이 곱창 전골 본연의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괜찮다. 자, 옛날에 제가 예전에 현찰로 해장국이 3,000원인가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맨날 3,000원 내고 여기서 먹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맛집이에요, 진짜. 현지인만 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먹어도 곱이 안 들어. 보세요. 와. 좀,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라면 사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어. 따로. 그러면, 곱창만 동굴로 쫙 이제 졸려가지고 거기다 가면 딱 뭐 비벼서 먹고 거기다 밥 딱 볶아서 먹으면 짱인데. 다시 한국자 퍼서 야 한번 먹으러 하신다. 자 이제 바짝 졸였어요. 바짝 졸여서 이제 맛이 어떤가 이제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난 제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진짜 라면이나 밥을 딱 먹었으면 짤 것 같아요. 처음보다. 아,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 자, 밥 한 숟갈 떠서. 졸이면 졸수록 은은하면서 담백한 중독성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 깍두기, 김치 뭐, 이렇게, 뭐, 기본 윗반찬이 있긴 한데 볼이 안 가. 그냥 여기로만 계속 가요. 그 정도예요. 은근히 그 중독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자극적이지도 않아. 맵고 짜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면서 담백하면서 계속 중독성이 그냥 퍼져나옵니다. 자, 이 밥그릇을 커서 큰 데다가 뭘 말아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먹던 습관. 그래서 작으니까 먹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맛있는 걸 어떡합니까? 시켜줘? 응? 밥도 시켜.
야, 세상에.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와, 진짜. 아, 진짜, 곱창국물 먹으면서 이렇게 비린내도 안 나고, 그렇다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졸이면 졸일수록 땡기는 맛.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와. 보통 이 자극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급전적으로 하면 왜냐면 잡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없애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담백하고 그냥 어른들 말로 담담하다 그래야 되나? 딱 그 맛이에요. 그러면서 쫄면 쫄을수록 깊어지는 맛. 그리고 땡기는 맛. 살짝. 아, 딱 좋네. 아. 아, 여기다가 밥 먹어야지. 밥 그냥 두 봉지 그냥. 후딱이다. 아니, 밥 한 고기만 더 드세요. 야, 밥 또 시켰어. 세상에. 밥 먹는데. 어? 아니. 아, 밥 비벼 먹으러 가야 돼. 내일 밥, 그냥 밥 먹고, 이제 볶아 먹으려고. 마지막은 밥을 볶아 먹어봐야겠습니다. 와. 나 한 입만 해도 돼? 아, 그러세요. 상당히. 자,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밥을 볶아 드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볶지도 마시고 어느 정도 밑에 국물기가 약간 있게. 아, 너무 좋아. 심하네. 끝내주네. 옛날에 옛날에도 이 정도 가게 이동했나? 더 저렴한 것 같은데 만 얼마 하지? 18,000원. 18,000원에서 오른 게 지금 23,000원? 하자. 정말 이거, 와, 곱밖에 안 남아서 곱. 와, 세상에. 이게 다 곱이에요, 이게. 와, 진짜. 자, 오늘은요, 아, 평택 서정리역, 서정리 시장 내에 위치한 용정해장국에서, 아, 곱창전골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자, 가성비 짱이에요, 진짜. 와, 정말, 먹으면, 졸이면 졸일수록 담백한 그 맛. 일단 가족분들, 자녀분, 그러니까 자제분 있으신 분들한테
자, 추천드립니다. 같이 오셔서 담백하게 드시고,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올 때 이 라면 사리가 같이 홍당해서 나오거든요. 따로 빼달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나오기 전에 따로 라면 사리는 빼주세요 해가지고 따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졸여가지고 나서 라면 한번 넣어서 다시 네 삶아 드시고 그 이후에 밥을 볶아 드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상 불암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